별빛 캠프 착한 하류야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자가용 대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참가자들은 특별한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CO2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컵을 가져와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또 지역의 자연과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여행인데요. 화성시 시티투어를 1년 동안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모여서 밤늦게까지 즐기는 축제입니다.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 별빛 캠프 착한 하루야. 체험 마당에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돌리자! 돌아! 화성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 체험 부스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자전거는 그 아이들이 직접 자전거를 탐으로써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전기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나오는 헤어드라이기 전기 어디서 나왔어요? 여자 최초 자전거 타서 몸소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전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요. 전기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집에서 전기 섞여 있어. TV 안 부분에 섞여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뽑아주는 순간 되도록 해요. 전기는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려진 페트병이 가득한 이곳. 페트병이 멋진 소품으로 재탄생되는 곳인데요. 쓰레기가 쓰임새 좋은 생활 소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페트병을 이용해서요. 새 먹이통을 만드는 거예요. 모이통. 그래서 저희가 쌀이라든가 아니면 해바라기 씨 같은 걸 넣어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도 새가 놀러와서 내가 넣은 먹이통에 있는 그 쌀알을 먹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새 모이통 만드는 코스입니다. 저는 텐트병 원하는데 그걸로 요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 시작!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는 시간.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인데요. 두 팀으로 나눠 있는 힘껏 줄다리기를 하는데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승패를 떠나 온 가족이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간 거고 애랑 하니까 더 재밌네요. 즐겁게 체험하고 운동하는 동안 어느덧 찾아온 저녁 시간. 맛있는 저녁은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음식은 남지 않게 먹을 만큼만. 물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개인 컵으로 마시고 혹시 나온 쓰레기는 자기 가방으로 쏙. 쓰레기 제로에 도전합니다. 별빛 캠프 착한 하루야는 쓰레기 제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쓰레기는 다시 되가져가는 그런 캠프입니다. 쓰레기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개인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탄소 여행이고요. 그리고 환경도 생각하고 나무도 생각하는 그런 착한 여행입니다. 드디어 캠프의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가 시작됐는데요. 모닥불을 앞에 두고 마지막 즐거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캠프를 통해 가족 간의 정도 깊어지는데요. 가족이 함께하며 서로 간의 정을 확인했던 하루야 캠프. 다양한 체험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도 갖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가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요. 야외까지 나와서 가족끼리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너질 때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자연을 체험하러 왔는데요. 자연 플러스 또 체험할 거리, 먹거리가 너무 좋았고요. 또 따뜻한 불빛 보니까 아이랑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캠프는 끝이 나도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화성시 아름다운 자연과 알찬 체험거리 가득한 착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